노회주 상임위원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권이 8바퀴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중앙선관위의 편향성과 불공정 조치 그 한가운데 있던 조혜주 상임위원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야당의 숱한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더니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한 배경에 무엇이냐 판단해보니 역시나 흑막이 숨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령탑을 교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됩니다. 조혜주 의원은 내년 1월 말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새 상임위원을 내년 1월 이후에 임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일찌감치 선관위에 민주당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선도할 지휘사령탑을 마련하기 위해 일찌감치 사령탑을 교체해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둘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권이 알박기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인 만큼 만약 조혜주가 조기 사퇴하고 그 자리에 새 인물이 임명되게 되면 그 사람은 내년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이어지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임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설사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 중앙선관위를 장악해 편파적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선관위의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사를 포진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금년 12월에 선관위의 대규모 정기 인사가 있을 터인데 그때 임기를 채 한 달 남긴 조혜주 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이니 새 상임위원을 미리 선정해서 임기를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그 새 상임위원의 지휘하에 선관위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물을 노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검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사 조치를 보면 선관위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려고 될 것임이 뻔히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공작정치 망령을 반드시 퇴치하도록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